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우리 나갈 예, 장내에 계신 우리 당선자 여러분, 네, 무대 오른쪽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예, 장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례에 계시는 우리 당선자 여러분, 네, 마스크를 예, 착용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곧 있을 제1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당선인 총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밖에 계신 당선자분들께서는 속히 실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력수는 됐죠? 예. 지금은 93으로 할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하신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당선인 총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우리 당선자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당선인 여러분, 오늘 제21대 국회 제1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당선인 총회 사회를 맡게 된 박찬대 원내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당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적 당선인 총 163명 중 현재 9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까지의 경과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 이현욱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원욱입니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1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의 김영주 의원, 간사의 이원욱 의원, 위원회 서삼석, 문진석, 허영 당선인을 임명하였습니다. 4월 22일 선관위 제1차 회의에서 제1기 원내대표 선거일 및 일정,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원내대표 후보자 선거 공보물 제작, 후보자 합동토론회 정견 발표 방식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4월 23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를 실시하였고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의 김태년 후보, 기호 2번의 전해철 후보, 기호 3번의 정성화 후보가 각각 등록하였습니다. 5월 7일 10시 본청 246호에서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욱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투표 결과에 따른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당규 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최다 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결선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가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합니다. 이상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2년 전 그때는 이 건물이 없어서 지금 KBS가 쓰고 있는 거기를 의원회관을 쓸 때였는데 그 당시 의원총회를 그 국회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 후에 14대, 15대 무렵에 이 건물을 써가지고 이 건물을 많이 썼는데 의원총회를 본청에 있는 건물에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의원회관 대강당을 쓰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더불어 시민당하고 합당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리가 없는데 더불어 시민당하고 합당이 되면 어디 가서 의원총회를 해야 될지 원내대표단의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2년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최고위에서 이영 원내대표님께 참고 참고 또 참고 견디시다가 사리가 몇 바가지가 나왔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지난 국회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단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20대 국회가 제일 의원 활동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법들은 그 작년 1년 동안에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통과된 법들을 더 다듬고 완수하는 일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 21대 국회의원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큰 얼개를 그리는 그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할 그 법안들은 이제 21대 국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 앞으로 21대부터의 국회는 전혀 다른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잘못된 역사 속에서 겨우겨우 의회를 막 이끌어오는 국회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새로 써나가는 중요한 역사적 질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런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임을 바로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사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서 꼭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1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이 뚜렷하십니다. 오늘 선출될 1기 원내대표는 개원국회를 이끌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임무가 있고 다음 원내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해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 정부를 시작하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마지막 22년 총선을 준비하고 치러야 할 원내대표가 모두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새로운 현대 정치사를 써나가는 데에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내대표 선출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공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까지 아직 3주가 남아있지만 오늘 원내대표가 뽑히면 본격적인 21대 준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무조건 국민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국회입니다. 그러려면 일의 선후와 경중, 완급을 잘 가려야 합니다. 선당 후사, 선공 후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 다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한 팀으로 21대 국회를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제부터 쓰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비록 오늘 투표권은 없으시지만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해찬 대표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잘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원내대표 소임을 마치고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범적인 평의원이 되겠고 또 묵묵히 백의 종군하면서 당과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성원과 동지적 협력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혜롭게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중심 국가로 비상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우리 당과 신임 원내대표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선출하는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역대급으로 막중한 이유입니다. 백척 관두에 서서 과감히 한 발을 내딛는 용기 있는 담대한 원내대표를 기대합니다. 180석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은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집권 여당답게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한 발 한 발 경쾌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망설이고 주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난의 위기를 국군 융성의 기회로 반전해내는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백척 간두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감하게 앞으로 한 발을 내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포착하고 또 독수리처럼 과감하게 움켜쥐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런 만큼 한없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듬직하고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훨씬 위력적이고 개혁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경제에서도 유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용광로 같은 당내 토론을 펼치면서도 풀무질로 단련된 강철 같은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합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진보는 분열한다는 통념도 통쾌하게 물리치는 진짜 백의 민주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에 밝고 또 국민의 소중한 삶부터 지킬 줄 아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향해서 진군해 갑시다. 민주주의로 승리하는 민주당, 또 민생과 경제를 잘 다루는 유능한 민주정당의 면모를 오늘부터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당선되는 신임 원내대표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시던 최고의 원내대표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쟁의 전선에서 2등병으로 정의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이인영 원내대표께 이해찬 당대표님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원내대표 선출대회를 주재하시는 김영주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21대 총선 당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에서 승리하셔서 당선되신
163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초선 의원,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과반이 넘는 의석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는 코로나19는 물론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호 1번 김태년 의원님, 기호 2번 전해철 의원님, 기호 3번 정성호 의원님 세 분 가운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 분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원내대표 선거운동 하시나 고생하신 세 분 후보님과 특히 우리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후보자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님과 후보들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사전에 실시한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정성호 후보자, 기호 2번 전해철 후보자, 기호 1번 김태년 후보자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정견 발표 종료 전에 1분 전에 차임벨이 1회 울립니다. 그리고 10분이 다 되면 차임벨이 2회 울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우측에 타이머를 주시해 주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 정견에 앞서서 언론인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세 분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3번 정성호 후보자 정견 발표에 앞서서 후보자 소개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을 저희 민주당에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 뜻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건 신뢰와 공감이다. 이제 여야가 서로 신뢰와 공감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수준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우리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생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매일 법안 소위를 열어서라도 타협하고 처리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차심없는 무계파 비주류인 저 정성호와 21대 국회의 첫 여당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당을 만들어준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후이 보직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줄 세우기도 없어져야 합니다. 원내 소중한 자원들이 고루 빛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직 통합과 혁신으로
2년 뒤 4기 민주정부 탄생의 초대를 세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호 3번 정성호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과 초선 당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정성호입니다. 영남 등 험지에서 생활하신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외에서 계시다가 권토중내 재입성하신 의원님들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뚫고 여의도에 첫 발을 들여놓으신 63명의 초선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 축하드립니다. 원내대표를 등록한 이후 여러 의원님들부터 왜 안 찾아오냐, 전화도 안 하냐, 선거운동은 안 하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 때 드린 약속도 있고 선거운동 방식을 시대 흐름에 맞추고자 직접 찾아뵙는 것을 자제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좀 서운하셨더라도 원내 운영을 사심 없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선인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이제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87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총선의 민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준 높고 위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 행정,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했고 우리 당의 민생위기 극복을 잘해보라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 급기야 코로나 방역까지 딴지를 거는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야당을 도저히 선택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이 답변해야만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경제 방역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한 책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중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는 속도감 있게 예산을 처리하고 기관 산업을 일으켜 고용을 유지하며 비대면 신산업 발굴과 유통기업 유치 등 필요한 보완 입법을 시급하게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민생과 산업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제도 개혁을 입법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 시민사회의 어려움도 그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우리가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내 상황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3주 전 총선에서 심판받은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착한 야당으로 개과천선해서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소수정당이 된 미래통합당은 온갖 이유를 들어 강경투쟁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80석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87 개헌 이후로 30년 넘게 지켜온 우리 국회의 관행을 깨버린다고 하면 단독 원구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최악의 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180석을 주신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은 안길 것입니다. 2년 뒤에 민생 회복의 성과가 부족하다면 우리 당에 곧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강대 강의 원내 전략 결코 해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대 집권 여당의 원내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당정청 관계가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국민과 함께가 돼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만 합니다. 포용과 실용의 원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야당에 끌려가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원내 속을 맡았을 때에도 저는 제가 끌고 갔습니다. 매일 상대당 원내 대표실이나 수석 부대표실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10번, 20번 끈질기게 대화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해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나아가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바로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로 협상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무조건 양보하고 타협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칙 있는 타협을 해내겠습니다. 180석의 힘을 제대로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물론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칼은 칼집에 꽂아 놓았을 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야당과 신뢰관계가 있는 협상 파트너, 국민이 주신 힘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원내 리더십, 정성호가 바로 해답입니다. 앞으로 1년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내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바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년간 열심히 서로 경쟁적으로 일하자고 설득해내겠습니다. 180석 여당의 1기 원내대표,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야당 설득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감투 한번 써보겠다고 힘자랑하고 경력 쌓기 하려고 원내대표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심 없는 정성호, 20여 년 민주당 하면서 스스로의 명예나 사적 이익을 탐하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선당우서의 겸허한 자세로 어떤 일이 맡겨졌어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습니다. 의리의 정성호, 동료 의원님들이 민원을 돕기 위해 기재부, 국토부, 법원, 검찰로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거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지사를 도왔다가 지금까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다들 당정청 소통, 일하는 국회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부처 공무원, 야당 의원, 국회 간부, 출입 기자들에게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일하고 소통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 안팎과의 소통, 야당과의 신뢰, 박갑하는 국회, 저는 이미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기호 3번 정성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선인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출발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내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당의 화합과 통합의 지름길이고 그 힘으로 대야 협상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한 당정청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정성호,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 원내 모든 역량이 주춤 없이 고루 발휘될 수 있도록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과 함께 원내를 이끌겠습니다. 의원들 각자의 전문성과 특기, 소질과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는 위대한 길에 모든 당선인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생계획에 몰두하고 미래의 기획을 주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호, 혁신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선 당선 여러분,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이런저런 인연이 생겼고 마음이 빗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표장에 들어가시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스운 얘기지만 아무도 누가 찍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첫 권한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초선 당선인도 다선의 선배님도 똑같이 한 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연은 잠시 놓아두시고 공적인 판단을 해주십시오. 선거기관 지역구의 주권자들에게 국민인복, 국가의 이익과 국민 행복을 약속해 주셨듯이 오직 국민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당의 혁신이고 대선 승리의 길입니다. 당선인 동지 여러분, 변화의 21대 국회, 누가 여당의 1기 원내대표가 될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중도층과 일부 개혁 보수층까지도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60%가 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스윙보터들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호가 원내대표 된다는 의미는 이 넓어진 정치 공간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외연 확장의 시그널입니다.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미래통합당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4선 아니면 5선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입니다. 원내수석대표, 국토위 간사와 위원장 직무대행, 기재위원장을 모두 경험한 관록 있는 4선의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을 살려
오직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랑받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민주당에 정성호 같은 소신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투표해서 너무 의미 없는 투표로 결선 투표도 없이 싱겁게 끝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결선 투표는 자유롭게 하시더라도 1차 투표는 저 정성호를 꼭 찍어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뜨겁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전해철 후보자의 후보자 소개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호 2번 전해철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원내대표 전해철입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 분 한 분 정성이 담겨 있고 신념 그리고 슬로건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 거듭 축하드립니다. 제가 만난 많은 당선자 분들께서는 먼저 이야기한 게 코로나 위기 극복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논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저하고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분은 서민경제 전문가인데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이유만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고 상정이 된 이후에도 후순위로 밀려서 제대로 된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은 토론과 협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의정활동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등의 사유로 21대 국회 불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또 한 분의 의원님은 정년 퇴임을 하신 교수님 출신으로 국회 내에서 의원 경제 모임을 주도할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었지만 그분 역시 지난해 하반기 90여일간의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 논의라도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제가 국회 로텐더홀에 가서 농성을 하겠다라고 실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 한 모습인데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타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현실이 초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21대 국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개원 즉시 국회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를 또한 의무화하고 신속처리 대상 안건 및 추경 심사 기간을 추경 예산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며 부출석에 따른 징계 신설 등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서 저희 20대에서 못 이루었던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법을 하고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법이 되지 않은 법원개혁법을 처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일 겁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WTO는 세계 상품 무역이 최대 32% 급감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미중류 위기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방법만으로는 저는 충분히 대응하기도 성공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을 신속히 의결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폐산업지원, 일자리 문제 대응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디지털 뉴딜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 코로나19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정책과 확실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미 저희 당에 설치되어서 활동적인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와 투트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에 기반한 강력한 당정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철저히 일을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일체감과 소명의식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과 조율, 성과관리 등을 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당정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결정과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는 철저하게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결정, 결정을 소수가 아닌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 지성 리더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해서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역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원내대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이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서 상임위별 현안 간담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상임위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개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의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공보물 그리고 보셨던 영상물에서 저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땀과 정성을 쏟았던 정치적 신념과 슬로건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신념과 꿈이 민주당 안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21대 국회 큰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초선 당선자분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초선은 상임위 우선 배정, 초선은 분들에게 상임위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또한 배정할 수 있는 것을 공론화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하였거나 또 전문성을 살려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은 1국회의원 1대표입법 만들기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처음 법안을 만들 때부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이를 당론화하거나 홍보
방안을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예산의 지원까지 함으로 인해서 이 법안 통과가 된 이후에 의원님들이 대표적인 어떤 전공은 어떤 특성은 누구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최종 성과는 결국 입법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저는 1국회의원 1대표 입법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원내대표실에 그 지원팀을 설치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을 추진하고 이를 바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는 오히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노력하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정원 계획특위 NLL 문제, 대통령 기록물 사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수십 차례 협상과 청문회를 진행하며 당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주저없이 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탄핵과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과정에서 지도부의 역할을 했고 또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공수처법 또 수사권 조정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TF를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4+1 협의체를 가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예결위 간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 2차 추경을 적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전해철 일을 해보고자 원내대표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3년 8개월간 일을 하면서 정권 후반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이 나서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레임덕과 대통령님의 정치적 좌절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슬픔을,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레임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성기는 리더십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김태년 후보자의 후보자 소개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김태년 후보자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태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도전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집권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에 이어 2020년 압도적 과반 의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제대로 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성원에 보답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잘해내야 됩니다. 성과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단 국민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절박한 각오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역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 교과서라는 평가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의 교과서가 되는 날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 정책위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빠르게 설정하고 과제별 TF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초선 의원님은 물론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 16년 만입니다. 이러한 압도적 승리는 모두 우리 당의 훌륭한 선배 지도자들께서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총책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추미애 이해찬 대표님,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님. 저는 훌륭한 지도자들의 통합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이 안정되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개혁과제의 완성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우리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두벅두벅 내왔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 케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왔습니다. 문재인표 규제혁신5법,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혁신경제와 공정경제의 기반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 중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 권력기관 개혁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고 성과도 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 사법 분야, 정치 분야의 개혁 과제들이 아직도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이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19는 더 큰 위기와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정책위의장 시절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려 놓은 조세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확장적 재정의 물꼬를 텄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해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5법 등 과거부터 풀지 못했던 난제들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알고 많이 다루어 본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아보고 싶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역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작년에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에 성공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마침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는 과거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에 맞서서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해내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회 개혁 시급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에 우리 국회는 결정 하나 내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혁의 본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시 국회 시스템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복수 법안 소위를 통한 의원 역할 강화, 법사위의 올권 방지 등 국회가 수기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대화관계 역시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치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협치는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협치, 강단 있고 끈기 있는 자세, 아울러 유연한 대안 마련 능력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대야 협상으로 성과를 낼 사람, 감히 김태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재수입니다. 작년에 도전했고 떨어졌습니다. 낙선 후 성찰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서 속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통합과 균형의 리더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총선을 앞두고 당에 대한 높은 신뢰가 만들어졌고 총선 압승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큰 성과를 남기고 훌륭하게 원내대표직을 수행하신 오랜 친구이자 동지이고 또 한때는 경쟁자였던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원내대표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받들어가며 소통하겠습니다. 반드시 일로써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의 원내대표 선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안정과 통합에 유능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기호 1번 김태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후보자 정견 발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견 발표를 해주신 후보자들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됩니다. 잠시 선거 준비와 장례 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당선인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세 분은 연단 아래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선거 개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당규 제4호 당직 선출규정 제44조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선거인께서는 전면 우측에 선거인 명부석에 가셔서 본인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시고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로 이동하여 기표하신 후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무효 처리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주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투표 개시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선거를 위한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간표위원은 선관위원이신 서삼석 당선인, 문진석 당선인, 허영 당선인을 지명합니다. 세 분 당선인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임된 서삼석, 문진석, 허영 당선인은 간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63표 중 기호 1번 김태년 후보 82표, 기호 2번 전해철 후보 72표, 기호 3번 정성호 후보 9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기호 1번 김태년 후보가 82표를 득표하여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선 인사에 앞서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셨던 두 분의 후보자님 앞으로 나와주셨고요. 이해찬 당대표님,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님, 김영주 선거관리위원장님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당선인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님들의 성원,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전해철, 정성호 두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두 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 두 분의 귀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 이해찬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몇 달 남긴 했습니다만은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또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식 홍영표 이인영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배 원내대표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부족한 점 많은 저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서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명찰 모두 다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